그렇기에 구매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최근 제조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해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과 용접이라는 고난이도 작업, 그리고 제조업 특유의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신규 용접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여러 업장에서 용접 인력에 대한 비용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감이 있는데도 작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납기를 좀 많이 못 맡겼어요. 용접사가 부족해. 그래서 이런 용접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용접 로봇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접 로봇을 통해 한번 용접 경로 프로세스를 세팅해 놓으면 비숙련자도 고품질의 용접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성과 인건비 절감을 원하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이런 용접 로봇을 구매하기 전에 사장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셔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로봇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접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로봇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사용됩니다. 로봇 외부에 안정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고속의 모터와 긴 리치를 이용해서 빠른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은 오래된 역사를 지닌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 24시간 작동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번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로봇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점과 펜스나 센서 같은 외부 안정장치의 설치를 위해 자동화 전문 업체와 함께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빠른 속도와 높은 생산성이라는 강점으로 한두 가지의 제품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 업체에게 적합한 로봇입니다. 반면 협동 로봇은 안전 펜스 없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작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작은 크기로 인해 좁은 작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로봇 내부에 탑재된 안정장치와 출력이 제한된 모터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빈도를 대폭 감소시켜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의 사용 방법이 간단하다 보니 한두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기초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누구나 금방금방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 로봇은 높은 호환성과 생산성이라는 강점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 현장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용접 현장에선 높은 호환성과 간편한 사용 방법, 안전상의 이유로 협동 로봇이 자리를 차지하는 추세이지만 본인에게 알맞는 로봇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그입니다. 용접 로봇이 지정한 위치에 반복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그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용접 로봇에게 용접 명령을 내려도 재료가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 때문에 로봇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용접 재료를 고정하는 방안도 미리미리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로봇을 도입하기 전 본인에게 맞는 지그를 제작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SI 업체를 통해 지그 제작을 의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어떠한 이유로 지그를 제작할 수 없다면 로봇 업체에서 SI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지, 또는 SI 업체를 통해 지그를 함께 판매,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로봇 업체를 선정할 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접 로봇을 들이고 실제 양산을 돌리는 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의 팔로 용접 토치를 들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행착오부터 용접 비드에 대한 품질의 시행착오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용접 로봇을 많이 납품해 본 로봇 업체일수록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줄이며 양산하는 시점을 빠르게 당길 수 있죠. 그렇기에 로봇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실제 로봇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품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가 본인과 비슷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일 베스트는 내 제품을 로봇 업체에게 넘겨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납품을 많이 해봤다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사의 기술력은 자체 기술 개발과 기술 협력을 통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AS 지원 사례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기껏 비싼 장비를 구매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양산에 성공했더니 장비가 고장나거나 오류를 일으켜서 생산 일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매하기 전에 업체의 고장 사례에 대한 정보와 AS 서비스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셔야 나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외 로봇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부품 조달이나 시차로 인해 AS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납품이 진행되고 AS의 경우도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용접 로봇을 구매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보티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